안녕하세요. 손마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예쁜 꽃. 너무 예쁘죠, 여러분? 저는 이 꽃의 향기가 정말 좋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인데요. 프리지아라고 하죠. 프리지아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이 예쁜 꽃, 여러분들 학교 졸업할 때 꽃다발 받으실 때 이 꽃을 꼭 받으셨을 건데요. 이 프리지아는 새로운 시작, 당신을 응원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이란 꽃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학교 졸업할 때 안개꽃과 같이 포장되어 있는 이 프리지아 꽃을 선물로 받으셨을 건데요. 이 꽃은 남아프리카가 원산지라고 해요. 원래 겨울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졸업 시즌에 맞춰서 1월에서 3월까지 꽃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화훼 농가에서 키우고 있다고 하네요. 이 꽃은 5월달에는 캔을 가지고 양파망에 담아서 그늘에 보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1월달에 구근을 심어서 1월달에 꽃이 피게 되는 거죠. 이 아이 생육 온도는 13도에서 16도고요. 25도를 넘으면 휴면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영하 3도 밑으로 내려가면 얼어 죽는다고 하니까 이 아이를 제가 11월 달에 구근을 심는다고 말씀드렸죠. 심어가지고 이제 영하 3도가 내려가지 않게, 보통 베란다에서는 영하 3도 밑으로는 안 내려가죠. 뿌리를 이 아이는 깊이 심으셔야 됩니다. 히아신스는 구근이 노출되게 심는데 이 프리지아는 얼을 수도 있기 때문에 깊숙이 구근을 심으셔야 됩니다. 이 아이가 만약에 1년만 보고 꽃을 볼 수 없다면 좀 아깝죠? 근데 내년에도 구근을 심어서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그냥 땅에 심어 놓으면 얼지 않고 다음 해에도 꽃을 볼 수 있답니다. 좀 추운 지역에서는 베란다나 실내에 놓으시면 되겠죠. 이 프리지아는 상토하고 마사 비율을 상토 8, 마사 2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에 심으시면 됩니다. 배수가 잘 돼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이 프리지아는 지금 당장 사오시면 일단 한동안 잘 키우셔야 되겠죠. 이렇게 플라스틱 화분에 들어있는데요, 아주 작은 건 아니고 이 정도면 한 15c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큰 화분에다가 분갈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이 아이들 좀, 프리지아는 이 잎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얇고 좀 약하게 되어 있고, 여기 알뿌리가 여러 개 심어져 있기 때문에 알뿌리 하나에서 이 한 포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알뿌리가 한 몇 개쯤 될까요? 한 10개는 심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뽑으셔갖고 잘못하면 다 쓰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 꺾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약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뽑아서 분갈이 하시지 말고요. 이 꽃이 피어있는 동안에만 잠깐 보고 이제 또 내년을 위해서 큰 화분에 잠깐 옮겼다가 알뿌리를 조금 더 키워서 이제 5월달에 캐내야 되니까요. 이 꽃이 5월달까지 가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구멍 뚫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구멍이 생각보다 큽니다.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이 아이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아이보다 조금 더 큰 화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흙을 조금만 박아주세요. 제가 히아신스도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흙을 좀 담아주었는데요. 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조금 더 담아줄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상토는 이 물을 주면 쟤들끼리 붓기 때문에 깔망은 깔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그래도 거의 안 빠지죠? 자, 이렇게 하시고 이 아이를 그냥 이렇게 키우셔도 되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플라스틱 화분이 너무 얇아서 흐느적거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꽉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뿔이 있는 데가 이제 물을 주다 보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아무튼 이게 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상토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그래서 덮이지 않게 이게 제가 이거를 올려주는 이유는 이 아이가 너무 약해서 꽃이 피면 잎이 좀 옆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가락으로 살살 눌러주세요. 꽃을 사오면 아무리 예쁜 꽃도 편하게 키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원래는 흙이 더 있었을 건데 물을 주면서 이 아이가 내려간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네요. 색깔이 검해서 이렇게 너무 많이 주시지는 말고 이렇게 이 아이가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만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키우셔야 편하니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새로 피어 올라오는 이 봉우리진 것도 있죠. 꽃봉우리. 그리고 이제 아직 안 올라온 것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또 올라와서 이 아이들이 꽃이 펴야 되니까 이렇게 전혀 이제 아직 봉우리가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크라고 제가 이 덫 화분에 흙을 좀 넣어준 거고요. 그냥 키우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하면 화분 밑으로 뿌리가 내려와 가지고 한동안 더 잘 클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실내에다 키우실 때는 밝은 창가에 두시면 꽃이 펴야 되니까 밝은 창가에 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겉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습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굵은 식물은 너무 과습하면 안 됩니다.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물을 한 번씩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향기롭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이러한 후리지아 올 봄에는 하나씩 꼭 들여보시고 잘 관리해서 내년에도 이 예쁜 꽃을 키우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오늘도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